我叫陈红兵。我的名字是殷卫杰。今年的八月底，九月份这样。我是上学期来的。好吃的很多，好玩的东西也很多。然后，我们学校的话就特别漂亮。然后就韩国人也，很热情，很可爱。就是，我觉得，这是一种非常好的交流方式吧，就是可以促进，韩国人跟中国人就是友好关系啊，就是，这样也可以就提高我的韩语水平，所以我觉得非常好。看了吗？我一开始对韩国的看法就非常不错，现在的话就更喜欢了。就是我挺喜欢这里的，如果以后有机会的话，我希望以后等我大四毕业了之后还可以回到韩国来读研究生，因为我对这里的一切都非常喜欢。好，第一印象是韩国的物价很贵，就是跟韩国人聊天嘛，然后就去他们寝室找他们玩嘛，这样。对韩国的看法，的确有变。之前的话，在中国的话，感觉就是韩国这边就是很怎么说，很时尚嘛。然后就感觉就在那个电视剧里面看到的韩国，跟现在感受到的不一样。韩国文化没有吧？应该。如何？为什么？没有斗争吗？有什么斗争？好吧。没有。日本から来ました。今年の2月21日、前の学期から来ました。本当は英語が勉強したかったんですけど、スンチョンヒャン出発局があるので、ここを選びました。女の人が綺麗っていう。お願い。日本語のティーチングアシスタントに行ったり、今は野球遠割りでとても韓国人に会う機会がすごく多いんで、まあ、そういうところでいっぱい他の GV 以外の人と交流を図っています。野球の試合があるので野球して、その後にみんなでご飯行ったりしてみんなに交流してます。最初はやっぱり日本と韓国ちょっと仲が悪いから、韓国人の人、日本に対してちょっとなんか嫌な印象を持ってるんかなって思ったんですけど、全然めちゃくちゃ優しいし、仲良くなれば仲良くなるほどもう本当に優しくしてくれるし、もう強いてたら何でもしてくれる。だからそのいい意味で本当にもう風邪ひいたって言っただけでもすぐ薬買っていてくれたりとか、あとこのコピーの仕方分からへんって言ったらわざわざ全然違う方向からまた戻ってきてまた一緒に行ってくれたりするから、本当にめちゃくちゃ優しいです。絶対分からんことは絶対に聞く。絶対その韓国人にこれ分からへんって言って、あでも多分最初でも自分も怖かったけど、なんか他の外国人でも見たらもう絶対なんかめっちゃやっぱり聞いていくやん、授業とかでも。だからもうその点が全然だんだん怖くなくなってきて、もう自分もできるんちゃうと思ってやりだしたら勝手にできるようになっ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이름은이나영입니다。이번학기처음입니다。일본배우고싶어가지고재팬즈빌리지에들어왔습니다。창가이어디이따코토가루일본어못하는데자유행으로잘갈수있을까심파이걱정많이했습니다。근데일본길모르는데일본사람한테지도지지지지어디에요그러니까이쿠그래서같이갔어。 그래서야사시신세치다。조금무서운부분도있어。왜좀뭐가진짜인지모르겠으니까혼기다남과혼기다따라뭔가무섭지않았어。그냥외국인이랑친구많이만들고싶어가지고부산아르요데모이치바가장스키가중국도이시언니제주도
이타 이치방 스키. 외국인이랑 처음 여행 간 거니까. 아, 어, 진짜. 그렇군요. 우리 이거 뭐지? 윙 진동차 이것도 타고 응. 니쿠 니쿠 고기도 응. 먹고 먹고 우미 응. 바다도 보고 먹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츠다 아유노입니다. 일본에서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작년 2월 때 왔습니다. 처음 그때 오. 제가 1학기였어요. 그때 여기서. 근데 이번 학기는 세 번째입니다. 막학기입니다. 조금 무섭다고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일본이랑 한국은 좀 옛날부터 문제가 좀 많아서 그런 걱정을 가지고 여기 왔는데 여기 와서 뭐 확실히 그런 문제가 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다 한국 사람들 착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들 착한데 그래도 많이 뭐 한국 사람 한국인 친구도 많이 사귀고 재밌게 하고 있어서 좋습니다. 제가 일본인이라서 여기 순천현대에 있는 일본어 수업에 teaching assistant 하러 많이 가서 거기 있는 한국 사람들이랑 많이 친구 되고 동아리는 제가 배드민턴에서 한 두 번 세 번 정도 배드민턴 동아리 갔어요. 그때도 많이 뭐 여기에 별로 많이 스포츠 학과 학생들 많이 없어서 거기 동아리 가면 스포츠 학과 학생밖에 없어서 좀 그것도 좋았습니다. 뭐 여기 오기 전에는 좀 역사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한국 사람들은 좀 만나는 게 좀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뭐 학생 들끼리는 그런 건 별로 없고 근데 제 친구가 작년에 온양온장 갔을 때 일본인 친구가 갔을 때 거기 있는 아줌마가 일본인은 안 된다고 해서 엄청 못 들어가서 그거 좀 듣고 아직 역시 그런 문제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외국인 친구랑 만날 때 뭐 옛날은 제가 너무 외국인이랑 얘기하는 게 부끄러워서 많이 안 해봤는데 여기 와서 많이 뭐 여러 가지 나라 사람 있어서 영어도 쓰고 한국어도 쓰고 그 친구들 나라의 언어도 많이 배울 수 있고 너무 재밌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좀 외국인 친구 만날 때 뭐 잘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힘들었던 건 없는데 별로 없는데 뭐 한국 사람들의 예의 만화 같은 거는 너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악수할 때도 이렇게 항상 여기에 놓고 뭐 술 마실 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건 너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I'm Madison from Los Angeles, California. I came here around like August 21st. Before I came here, all my impressions were mostly from like dramas and yeah, just dramas. And then so like I just saw like the city and everything, and I kind of knew what like street stalls looked like, but I didn't really know like what the country in general looked like. And then when I got here, I saw a lot of the countryside and a lot of like apartment buildings in different cities, and those kind of like
shocked me a little bit because I haven't seen that much in California. And there's a lot of like green grass and everything, which I don't see a lot of in California. So I was like, whoa. Not really outside of the owner from Cafe Family, because I see her like almost every day. But other than her, it's just been random people on the street that I like interact with. Like here and there, like a sweet Ajumma or Ajashi is like, hi. Or they're like, oh, you silly foreigner, you don't know what you're doing. Let me help you. And like they fix something for me. I don't really think so, but I think it's because I hang out with foreigners all the time and my language level isn't good enough that I can like understand if people are like upset with me or like they want me to do something differently. So not really. It's been a little bit of both. For the better, it's been about like judgment and looks. Before I came here, I heard a lot of comments about like, oh, people care a lot about your appearance, and if you don't wear like a lot of makeup and wear like really nice clothes and look really good every day, people will like make kind of rude comments, and they don't mean it rudely, but it'll like kind of grate on you. And I was really worried about that before I came here, but since getting here, every time I like feel worried about my appearance or like make a, what's the word, self-deprecating comment, people have always been like, no, it's fine, like it's okay, don't worry about that. They've been really sweet and welcoming and non-judgmental. So that's been like really heartwarming. I really like that. On the flip side of that, I did like expect, I think because of dramas and stuff and just because I don't have much experience with boys, I just expected boys to be really sweet here and like generally like treat women really well or something, especially compared to like how a lot of men treat women in America. But what I've heard from a lot of Korean people in GV and just in general here from like other foreigners is that a lot of men can treat women really oddly here or really badly. There's a lot of sexism and there's still like abuse, like physical abuse and like stalking and emotional abuse, and it's been going on for a long time due to like Confucianism and stuff. Like I've been learning about it in multiple classes, but especially like culture and society, and learning how like how much men have oppressed women here and how it's still going on, and feminism isn't like, it's just barely starting to become popular here, has been really disheartening. But it sounds like they're starting to work on it more, so I'm excited for that. 아니요, 이번 학기는 처음이 아니라 저번 학기에 잉글리시 빌리지를 하고 이번 학기에는 재패니스 빌리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맛있는 음식도 많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이 많기 때문에 이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익스체인지 할 때나 그냥 같이 놀 때도 항상 마음이 잘 맞았고 그랬던 경험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일본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룸메이트를 만나니까 너무 두려웠었는데 다행히 룸메이트를 잘 만나서 그런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가장 좋은 기억은 지금 이 순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들이랑 같이 사는 게 우리 학교에서만 하는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에 지금이 아마 나중에 계속해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8월에 한국에 도착해서 벌써 3개월에 있어요. 처음에 한국에 올 때 신기해서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한국 드라마 중에 자주 본 장면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한국 문화를 체험한 후에 진짜 재미있어요. 특히 한국 장놀이 문화하고 한국 댄스 문화가 다 좋아해요. 보통 한국에 여러 가지 활동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재미있는 활동 통하여 다른 곳에 사는 친구를 볼 수 있어요. 우리끼리 친해졌어요. 이제 한국에 여행할 때 너무 재밌어요. 한국말을 열심히 공부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한국 문화의 체험을 다 참여할 수 있어요. 날마다 그 학교 생활이 뿌듯하고 그 기분이 또 좋아해요. 다음 학기도 여러 가지 친구를 사귀고 싶고 한국 문화 활동을 참여하고 싶어요. 大変だと思うのは交通です。ちょうど不便だなと思います。 中国にいるとき常にバスとか地下鉄に乗るんですけど、あるいは
Uber de taxi yo llamas. Kan Kok de soto ni deta ra mayochaimasu. Mayochai. Asui no de taxi yo matsu no ippan de kimasu. Kyonen no 2月 末交換学生として留学来ました。最初来た時特に驚いたことはないですが、一番印象的なのは言語の違いです。みんな韓国語で喋ってびっくりしました。 GBA の韓国人はいい影響ももらったんですけど、悪い影響ももらいました。いいイメージといえば困った時熱心で手伝ってくれた人と、食堂に来てご飯とかパンちゃんとかたくさんくれた店主。悪いイメージは酔っ払ったおじいさんと夜遅くまで遅いでる活躍です。ここに来る前に韓国のイケメンはいっぱいと思ったんですけど、そうではないですあと韓国人がこれほどお酒が好きなの想像も及ばなかったです。そしてみんな先生関係が近いですね。